내 목소리 잘 들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 새해도 곧 다가오고 올해가 끝나가기 전에 너랑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남겨. 나는 여기 널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 예쁜 트리에 작년에 못 먹었던 와인, 그리고 어울리는 음식들까지. 분명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거야. 너가 와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왔어. 여기 앞에 앉아. 나는 너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근데 우리 집은 들어오는 거는 맘대로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가는 거는 맘대로 못 나가거든. 내가 여기 준비한 것들 하나씩 먹어보기 전까지 너는 나갈 수 없어. 요즘에 맨날 과자, 젤리 이런 것만 먹고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서 각 잡고 준비를 해봤어. 작년에 19살이어서 웰치스 와인잔에 따라서 분위기만 내고 제대로 와인을 마신 적이 없잖아. 그래서 오늘의 주류인 레드 와인을 준비했지. 좀 따라 볼까? 내가 올해 와인을 좀 많이 마셔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소스 찍어서 술집을 처음 가봤기 때문에
갔을 때. 그 이후로도 거의 데이트를 하면은 항상 와인을 마셨거든. 일주일에 한 번은 와인 바에 갔던 것 같아. 뭔가 술은 맛있는 느낌이고. 근데 이 와인은 내가 진짜 기분이 좋을 때, 뭔가 특별한 날일 때, 아니면 옆에 아끼는 사람이랑 먹을 때 마시면은 그 행복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날 하루가 되게 특별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와인이 되게 좋더라고. 여기 보면 와인잔이 지름이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 그게 얘는 이렇게 따라두고서 수분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더 맛있대. 그래서 위에 면적을 더 넓게 와인잔을 만든 거래.
단순한 이유보다도 크리스마스가 좋은 게 그 해가 끝나가는 타임이잖아. 크리스마스가 25일인데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새로운 해가 찾아오는 거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 올해도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새로운 해가 찾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년에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갓생 살아야지. 생각을 많이 안겨주는 그런 날이어서가 아닐까 싶더라고. 고기 하나 먹어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영상을 보면은 그때
So
봤을 때는 인디스크린 한 거랑 안한 거랑 뭐가 더 좋은 거 어때? 아니면은 별로 차이가 없나? 내가 들어도 별로 차이가 없긴 해. 마카롱도 먹어볼게. 있었을 때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찍었단 말이야. 내가 좀 더 열심히 찍고 애정이 담긴 영상들 있지. 그런 것들 대부분 공통점이 사람들도 덩달아서 더 좋아해 주시더라. 내가 진심을 담고 있는 만큼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좀 숙제, 의무감에 올렸던 영상들은 뭔가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면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이야. 아마 이 영상은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될 거야.